김내령이랍니다. 저는 마이스터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스터를 아시겠지만은 이게 독일 말입니다. 리더, 전문가, 장인, 명장,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마이스터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동현 회장님을 최근에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하고 우리 박동현 회장님이 하시는 이런 문화 사업들하고 상당히 매치가 맞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많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더 활동을 하면서 이 해나가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화 사업들이 좀더 명분을 가지면서 충분히 명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나라 밖에서 살고 있는 그런 숫자와 또 삶의 그런 기반이라는 것이 지구촌 사회에서나 미국 사회가 선진국의 풍요로운 나라니까 해외 동포 중에서는 그중 미주 쪽에 사는 분들이 좀 기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역할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별 한인재단이 결성이 돼서 지금 저는 명칭이 좀 큽니다만 세계한인재단의 상임대표 총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가중 선생님이 안내를 해서 참으로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제가 해왔던 활동이나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일들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미국의 온라인 통신 과정을 하는 사이버 대학의 총장입니다. 근데 대학은 교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배움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온라인 대학이니까 교수도 있고, 캠퍼스가 컴퓨터니까 그런 공간도 있는데 학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현대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의 대학들이 모두 다 하버드가 될 필요도 없고요. 옥스퍼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 연구한 분야가 자기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는 대학에서 공부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 대학에서 사진 분야든 예술 분야든 미용 분야든 또 여러 기능 분야 그런 분야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좀 미국 대학에서 많이 학위도 드리고 미국과 연관돼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대학 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또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캐릭터나 이 카툰 사업은 이거 선진국 문화예요. 그건 못 사는 나라에서 못 해요. 이건 잘 사는 나라 가는 문화인데요. 미국엔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관광 사업에 연결하려면 우선 오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문화 박물관이고 아까 역사 얘기하셨는데 인류에 있어서 올라가서 누가 도대체 이 시조민족이고 시조 사람이냐 따지고 저도 이제 해외를 다니니까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몽고반점을 가진 사람이 시조인 것 같아요. 몽고반점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촌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역사가 오래됐어요. 고증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조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족은 코리안밖에 없어요. 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미국 다니면 다 그랜드 캐니언 가면은 산들이 어마어마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과거에 바닷속이에요. 바다예요. 라스베가스 그쪽 전체 그 산들이 대체로 빨간 돌로 이루어졌는데 레드 락인데 그게 바닷속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언젠가 이 지구가 이렇게 거꾸로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이렇게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바닷속이 산이 되어버렸고 과거에 산이었던 것이 지금 태평양이 되고 바다가 된 그런 원리인데 그때 여러 역할을 했던 그 이후에 했던 민족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님께 말씀한 것은 박사님입니다. 네, 경영학원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다가 잠시 순거래가 쉬는 사이에 이걸 알게 돼가지고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투어캠이라는 온라인 여행 포털 사이트를 열심히 영업하게 된 영업부장 임최중부장입니다. 제가 일단 명함까지 다 올림픽에 가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본 목적은 원영 그 대표님 통해서 오게 됐는데 분명히 뭔가 여기 시발점이 돼서 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한 코리아로 황교대 대표님과 뭔가 비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꼭 제 명함 받아가시고 혹시나 외국을 가고 싶으면 투어팀을 통해서 가신다고 그러면 건방지지만 다만 1%도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2층의 루안에서 황미태 사장님과 같이 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문화 플랫폼, 인사도 플랫폼의 중심 역할에 저도 동참할 수 있어서 좀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슴이 막 뜁니다. 저는 문화 쪽에는 정말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가슴이 뛴다는 것은 조금씩 알아간다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2층의 로안에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또 완벽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